안녕하세요. 무빙 트러커 리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이네요. 모두들 즐거우시죠? 저도 즐겁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여기는 와이오밍이고요. 웜슈터라는 와이오밍이고요. 저번에 여기를 지나갔죠. 여기에 있다가 간 것 같아요. 저번에. 지금은 새벽 4시 48분입니다. 아침이네요, 이제. 거의 해가 뜨고 있어요. 동쪽에는. 커피도 받았고요. 오늘은 쌍화차 안 마시고 커피 마시려고요. 왜냐면 쌍화차는 기분은 좋게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불타는 동쪽 하늘로 갑니다. 정말 빨갛게 타고 있네요. 80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제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덴버 쪽으로 해서 가려고요. 이번에는 그 네브라스카 거기가 인터넷이 계속 좋지를 않아서 어저께 올린 영상이 아직도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콜로라도 쪽으로 가면 좀 나으니까 콜로라도를 통과해서 가겠습니다. 정말 멋지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35번 만나는 지점에 왔습니다. 저는 여기 엑싯 359A로 할 거고요. 나가면 트럭 세차장이 있습니다. 구글은 계속 80번 따라서 가라고 하는데 저는 25번 따라서 덴버까지 가서 70번을 타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와이오밍하고 네브라스카는 인터넷이 너무 안 좋아요. 콜로라도로 내려가서 어제 올린 영상을 빨리 업로드 시켜야 됩니다. 세차하는 트럭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you can start. 잠깐 조용히 해줘. 세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세차하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두 종류 중에 하나는 클래식 워시가 있고요. 하나는 노 브라이트라 그래가지고 광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클래식 워시는 아마 한국에 옛날에 세차할 때 양잿물을 썼었거든요. 여기 클래식 워시가 양잿물 같은 거를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차 도색이 색깔이 좀 변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 클래식 워시로 해야 차가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식 워시로 항상 하고 있어요. 지난 뭐 5년 동안 이 트럭 계속 클래식 워시 했는데 그 앞에 후드가 조금 색깔이 변했더라고요. 그 외에는 뭐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블루 비컨 여기에 이 로케이션에 이 친구들이 그래도 더 와시를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보다. 저번에 했을 때가 어디였죠? 어, 유타였나? 유타에서는 친구들이 한쪽은 제대로 해놓고 한쪽은 제대로 안 닦아가지고 여기는 항상 잘 닦습니다. 네, 세차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세차가 거의 다 끝나갔고요. 오, 좀 잠깐 밖에서 운동을 좀 했더니 숨이 차네요. 여기가 높아서 그래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아, 적응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면 다음번에 여기 와야 되니까.
예, 아무튼 이제 물을 위에서 한 바탕 쏟아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나가는 겁니다. 물을 많이 뿌려줘야 돼요. 그래야 얼룩이 덜 생겨요. 항상 제가 부탁합니다. 팁 좀 주면서 물 좀 많이 뿌려달라고. 자, 뿌립니다. 지금 이거를 많이 해야 얼룩이 덜 생깁니다. 타이어에 광만 내면 다 됐습니다. 나가서 타이어 광을 내야 돼요. 네, 물을 많이 뿌려줘야 돼요. 유리창이 깨끗해졌습니다. 트럭을 빼서 타이어 샤인을 할 건데 이제 커브를 약간 틀어줘야 돼요. 그래야 타이어에 물이 안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세차를 마쳤습니다. 완전히 타이어 광까지 번쩍번쩍 납니다. 앞 유리창이 깨끗해졌어요. 자, 이제 다시 30분 휴식도 맞춰졌고요. 휴식 시간입니다. 이제 덴버로 해서 70번까지 만나러 가면 됩니다. 오늘 아마 콜로라도를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확인 안 해봐서. 시간상으로는 캔자스까지는 갈 것 같아요. 콜로라도 다음이 캔자스인가? 네브라스카인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세차도 했고요. 가보겠습니다. 길들이 복잡하네요. 나가겠습니다. 왼쪽 나들목으로 진입하세요. 덴버 다운타운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번 하고 만날 겁니다. 막히네요. 구글이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미리미리 알려줘가지고요. 미리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죠. 언제나 대도시 주변에는 이렇게 트래픽이 많습니다. 네, 공간을 좀 띄어서 트럭커들끼리 그리고 들어오는 차들에게 양보를 좀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 빨리 가니까요. 끼어들어오는 차선이 있네요. 그래서 밀리는 거구나. 저쪽에 지금 끼어드는 차선은 미터링 한다고 그래요. 미터링 한 대씩 신호등이. 그래서 저쪽에서는 계속 많이 들어오지는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공간만 좀 띄워놓으면은 차들이 들어와가지고 빨리 갈 수 있을 겁니다. 콜로라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도 이제 벗어나고 있어요. 이제 콜로라도를 벗어나서 캔자스 맞을 겁니다. 빨리 나와. 리브 컬러풀 콜로라도. 리빙 리빙 컬러풀 콜로라도. 자, 이제 콜로라도를 떠났고요. 여기는 웰컴 사인이 왜 없는 거야? 웰컴 사인이 안 보이네요. 예, 캔자스 맞습니다. 네, GPS에서 캔자스라고 떴어요. 근데 특별히 웰컴 사인이 없네요. 캔자스가 이건가? 아, 여기 보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캔자스 Welcome you. Welcome you래요. 캔자스 Welcome you. 네, 이제 캔자스에 왔습니다. 바람이 많은 캔자스인데 오늘 별로 바람이 안 불어요. 네, 확실히 캔자스 주가 바람이 많은 주예요. 이렇게 풍력 발전기들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바람이네요. 한번 나가보죠. 여기 없을까?
나가 보면 알겠죠? 앞에서 좌측으로 진출하세요. 나뉘어져 있는 데인데요. 그때가 그렇게 넉넉지 않을 겁니다. 건너편에다 세워야 되려나? 건너편에는 아직 널널하니까요. 일단 제가 가서 기름을 한번 넣고요. 자, 빠르겠죠?